전실부터 럭셔리 왕테라스 3억대인데 거실 폭이 4m씩 와우 주방 블링블링한 거 봐 냉장고 두 대 주방창 이거 중요하죠 안방 폭이 3m50이나 되는데 뻥 뚫린 뷰에 마운틴 뷰까지 부부 욕실은 환기창에 럭셔리 뭐야 이번 방 사이즈는 3m10이고요 이번 방에는 왕테라스가 있는데 3억대에 이런 왕테라스 현장 보신 적 있으세요? 등도 이뻐 등도 그것도 두 개나 끝난 줄 알았지? 반대서 봐도 크네 우리 집에서 버스를 타시고 총 13분이면 7호선 까치울역을 이용 가능하시고요 올해 개통 예정인 소사대곡선 원정역은 도보 10분에서 12분이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초중고가 인접한 학습권 현장이고요 공원 홈플러스도 가까워 산책하고 장보시기에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마TV의 부천 지역 팀장 두꺼비입니다 직구하시죠 구독 버튼 먼저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부천시 여월동의 한계동 5층 10세대 왕테라스 빌라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요 여기 왕테라스 3억대 왕테라스 세대 주차도 100%인데 아직 공사 중이라 보여드리지 못하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두꺼비와 함께 왕테라스 보러 가실게요 오늘 부천 3억대 3룸 빌라 중에서 가장 큰 왕테라스가 있는 현장이에요 천장 보시면 지금 전실등 아주 멋있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벽면은 유광 폴리시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벽면에는 일가구등 버튼 요즘 다 있죠 지금 바닥 보시면 미끄럼방지 타일 잘 시공되어 있고요 저희 집 신발장은 이렇게 3단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가운데 신발장은 거울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출하실 때 옷매무새 보시면 좋으시겠죠 그리고 밑에는 띄움 시공에 라이트까지 아주 잘 들어옵니다 저희 집 중문은 투명한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로 우측에 아주 큰 3번 방이 있고요 좌측으로는 주방하고 2번 방이 있는데 주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집 주방인데요 냉장고 두 자리 아주 넓게 나와 있고요 위에 장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묵은진 같은 거 넣어 두시면 좋으시겠죠 저희 주방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주방창도 나와 있네요 주방창 없으면 계약 안 하시는 주부님들도 계세요 자 3구 가스레인지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아주 깊은 사각 싱크볼에 타일은 에메랄드빛으로 아주 산뜻한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요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도 화이트로 통일감 있게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이 저희 아일랜드 식탁 자리인데 식탁등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 식사 드실 때 식사 편하게 드시라고 높이를 낮춰가지고 잘 시공되어 있죠 요 식탁에서 식사를 드시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뭐 다섯 분까지는 넉넉하게 식사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방 다 보셨으니까 여기 2번 방 보러 가실게요 여기가 2번 방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톤 블루 계열의 벽지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도 미리 재봤는데 지금 요 폭이 3m15 나오고요 요 폭은 2m85가 나와요 3억대 왕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 2번 방이 이렇게 큰 건 보기 드물죠 거짓말 조금 더 붙여서 안방 사이즈예요 침대 두시고 이쪽에다 책상 두시고요 여기다가 옷장 두셔도 공간 넉넉하겠죠 2번 방에는 왕테라스도 있으니까 같이 확인하시죠 우리 집 테라스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서 뷰도 아주 좋아요 여기가 2번 방에 있는 왕테라스인데요 제가 지금 사이즈를 미리 재봤거든요 지금 이 폭은 2m70이 나오고요 이 긴 폭 있죠? 이 긴 폭이 11m50이에요 아니 3억대 방이 다 큰데 왕테라스까지 이렇게 크면은 이거 대박 아니에요? 등 하나, 등 두 개도 아주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요거 보이시죠? 요거 전기 콘센트 테라스 이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시라고 전기 콘센트도 따로 빼놨어요
물 잘 빠지라고 이쪽에 배수구 있고요. 이쪽에도 배수구가 있어서 물 빠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바닥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바닥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면 테라스 아주 이쁘겠죠. 2m 70에 11m 50이나 되는 이런 왕 테라스는 고객님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반대쪽에서 본 우리 테라스인데요. 반대쪽에서 봐도 엄청 크죠? 등이 이뻐. 이쁜데 두 개나 있어. 아주 큰 왕 테라스하고 넓은 2번 방을 보셨는데요. 이제 3번 방 볼게요. 자, 여기가 3번 방인데요. 지금 요 폭이 2m55고요. 이 폭도 2m55예요. 정사각형 뚱뚱한 구조로 나왔고요. 지금 창도 크게 시공되어 있어가지고 채광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겠죠. 이 정도 사이즈면 어린 자녀 방으로 쓰시기 딱 좋고요. 아니면 서재나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랏빛 아주 이쁜 3번 방 보셨고요. 맞은편에 메인 욕실 있으니까 마저 보고 갈게요. 자, 우리 집 메인 욕실입니다. 사이즈 괜찮게 나왔죠. 벽면은 지금 무광 포쉐인 타일에 바닥은 미끄럼만기 타일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심심할까봐 중간에 이렇게 그레이텍 타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아주 모던하고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죠. 요거 중요하죠. 환기창,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수전, 선반까지 잘 시공되어 있고요. 아주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스탈 선반도 아주 길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세면대하고 양변기까지. 지금 욕실 보시면 요 폭도 괜찮은데요. 요 폭이 넓어가지고 아이들 목욕시키거나 반려동물 목욕시킬 때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셨으니까 이제 거실 보실 차례인데요. 3억대 왕테라스가 있는 3룸 현장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거실 폭이 이쁘게 잘 나왔는데요. 지금 요 폭은 4m 10이 나오고요. 지금 이 가로폭은 3m 70이 나와요. 천장 보시면 우물형 천장에 거실 등 이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아트홀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요 폭이 지금 2m 65거든요. 여기다가 TV 두시면은 70인치 이상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거실 창도 아주 크게 잘 시공되어 있고 거실도 뻥 뚫려 있고요. 반대쪽으로 보시면 소파홀 자리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쪽에 베란다가 있는데 문이 여기까지 있잖아요. 소파를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소파 놓으시면 한 4인용까지는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고 베란다가 크게 있으니까 베란다도 확인하고 갈게요. 거실 옆 베란다 사이즈가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요 폭도 훌륭한데 지금 이 넓이도 엄청 넓죠.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이 정도 공간 남을 것 같아 가지고 이쪽에다가 수납장 짜셔 가지고 물건 비치해 놓으시면 한참 들어갈 것 같아요. 세탁용품 같은 거 놓으셔도 좋으시고요. 자, 거실 옆 베란다 보셨으니까 이제 안방 남았거든요. 안방 마저 보실게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사이즈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어요. 이 폭이 3m 50이 넘고요. 이 폭은 3m 20이 나와요. 이 정도면 아주 큰 사이즈 안방이죠. 이쪽에다가 침대 두시고요. 이쪽에다가 옷장 같은 거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밑에도 콘센트가 있어요. 화장대 같은 거 놓으면 좋으시겠죠. 이쪽에다가는 테이블을 두시고 TV를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방 사이즈가 잘 나와서 고객님 취향대로 가구 배치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부부 욕실이 있거든요. 부부 욕실 마저 확인하고 가실게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아, 오늘 모든 욕실하고 주방에 환기창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환기창 없는 곳도 많잖아요. 지금 벽면도 무광 포쉐인 타일로 아주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보시면 미끄럼방지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랍장 잘 이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테두리를 금색으로 포인트를 준 거울도 고급스럽고요. 이 수전도 금색이어서 너무 블링블링해. 여기 젠스타일 선반하고 세면대 양변기까지. 여기 환기창도 있고요. 여기 변기 이용하실 때 문에 걸리지도 않으니까 부부욕실 뭐 이 정도면 1등이죠. 굿! 안녕! 오늘 두꺼비가 액기스 현장을 잘 촬영했네요. 안방, 2번 방, 화장실, 거실, 주방 싸지 다 괜찮았고요. 왕테라스까지 있는데 분양가가 3억대 후반이라는 거. 입주금도 궁금하실 텐데요. 입주금은 5천에서 8천 사이면 입주가 가능하세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꺼비는 더 좋은 꿈매물 들고 여러분께 찾아갈게요. 안녕.